샬롬.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인 엘레하드 발음은 이것이 말씀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곧 신명기서는 말씀들로 이루어진 성경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출애굽기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헬라어 듀테로노미온을 한자로 의역해 놓은 것을 따른 것으로서 의미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되풀이하여 주신 반복된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광야 2세대 곧 신세대를 향한 모세의 세 편의 서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야 1세대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 동일하게 광야 2세대에게도 유효함을 이야기하며 그 언약을 갱신한 기록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절로 5절까지는 일종의 서론으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절로 18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동안 있었던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이 아바라 광야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 1절은 모세가 요단강 동편 아라바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선포한 말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기 마련입니다. 모세는 비록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절절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되어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을 이웃사랑으로 채워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2절은 서론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여정의 시작이 호렙산임을 강조함으로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로 시작했든지 여하에 따라 결과가 상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출발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 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40년 11월 그달 초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구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헷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전달한 것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른 이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징벌을 앞두고 있었던 새로운 세대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에는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적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힘들수록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모세의 첫 설교가 시작됩니다. 먼저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라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계약 체결을 위해 호렙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오늘 본문 6절로 7절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산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의 멈춤을 통해 비로소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하는 그들의 안일함이었습니다. 멈춤은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함에도, 암은 삶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멈춤이 방향에서 나아감이 방향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열매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멈춤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나를 고아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돌봐주시는 성령님은 누구신지에 관한 암의 시간들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멈춤의 시간은 영적 도약을 위한 발판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진보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안일함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멈춤이 영적 성숙이 아닌 영적 침체와 퇴보로 이어진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나아감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본문 9절로 14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이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라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려움을 삼으리라 한즉 저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점차 늘어나는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을 모세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선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사람들을 지파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고 더불어 감당해내야 하는 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불어 해야 할 일을 홀로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량을 초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영적 순발력을 발휘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 나를 다듬으시며 성장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나가라고 유혹합니다. 타인에 대한 불신 속에 자신만을 과신하라고 부추깁니다. 결국 자기 과신하는 홀 속에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 전체의 짐을 지우는 이중고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기가 막힌 현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리티스,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저는 사람들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을 놓고 아무리 깊게 생각을 해도 주의 종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동체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의 거짓말이 공동체 전체에게 끼칠 악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리더가 된다는 사람들이 입만 벌어지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공동체 전체에 퍼뜨리는 그런 누룩과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또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고 나라는 과시라는 허울을 내세울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사단은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 1장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짐을 지우는 이중고를 초래하는 삶을 살아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모세의 짐을 나누어 맡게 된 지파의 대표들은 재판의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정성이었습니다. 본국인과 타국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의지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휘페레테스, 곧 예수님의 종임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청지기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증, 곧 마리투스임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또한 공정하게 판단을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마리투스임을, 즉 증인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신명기 말씀들을 통하여서 절대로 공동체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고 진실과 정직과 공의로 영적 동력을 삼아 오늘도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회 있을 때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늘 말씀을 출발점 삼아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옵소서. 두렵고 낙심될 때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며 멈춤과 나아감의 균형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웃과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거짓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정직과 공의로 그래서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